너 그렇게 돈 우습게 알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오늘 패션이 너무 화려하시고 너무 예쁘세요. 진짜?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의 조금 과거사를 제가 꺼내볼까 해서 질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 나 과거 탈탈 털리는 거야? 사실 이렇게 무속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과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애동 때의 이 스토리를 좀 궁금해하세요. 네. 제가 이제 6살에 무부를 하고, 이게 무불통신이에요. 6살에 이미 뭐 말문 다 텄고, 이제 긴 세월을 누르고, 무당을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심장 마비가 왔으니까, 지옥에 끌려갔고, 염라대왕을 만나 뵙고, 있을래? 여기 있을래? 갈래? 받을래? 받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날 잡고 쉬 잡고 내려면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다 진짜 쫄딱 망하고. 근데 이제 집을 얻어야 될거 아니야, 신당을. 뭐, 정말 가난하게 다 망한 거야.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망하고. 간신히 집도 300에 28만원짜리 월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내린굿 하는 날, 나는 구경하러 동네 언니들이 다온 거지. 야, 저 진짜 수정이가 기어이 내린대. 구경하러 가자. 거의 한 15명, 20명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수를 주잖아, 우리가. 네네. 공수 줘서 백발백중 뭐 해서 그 자리에서 난 굿을 낸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저는 금전의 고락이 꽤 컸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최고 학벌까지 공부를 하고 사업하고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이 신의 밥을 먹을 당시에는 완전 개그지가 돼갖고 정말 네네네. 숟가락 하나 남았어. 그 상태에서 불리기 시작을 하면서 웬만한 4년제 대학교를 한 3, 4번 졸업해야 돼, 이북구수. 그러니까 그거를 축자살자 공부를 하면서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 돈 보고 군 나가서 일당 받고 합쳐서 100을 벌었어. 그 당시에 점사비 2만 원, 3만 원일 때 내린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그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바로 레슨비, 신복만 맞춰야 되고, 무구장만하고 이러면서 정말 저는 1년 넘게 세탁기도 없었어요. 손으로 직접 다 예, 빠시면서 신당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도가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이게 한 3개월밖에 안쓴새 세탁기다. 근데 선생님 너무 안 쓰니까, 선생님 저 그때 13평짜리인데 세탁기 화장실에다 놓으면 돼. 근데 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던 그게 있어서 난 제자가 돼갖고 찬밥을 좀 먹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탁기 거절을 한 거야, 냉장고 스스로 좀 세탁기가. 고생을 하시겠다. 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지. 그게 네. 성수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그렇게 돈 우습게 알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렸으니, 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봐라. 그 느낌을 나는 받았어, 기도할 때. 그래갖고 세탁기도 거절을 하고, 정말 한겨울에 가스비가 아까워갖고, 찬물에 저는 다 한복도 빨아서 입고, 그 다림질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침대에서 잠을 자는 거는 내린 지 6년 만에 침대에서 잔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보면은 예쁜 거 좋아하고 엄청 화려하죠. 저 진짜 화려한 거 좋아해요. 네네. 귀걸이 뭐 이런 액세서리 컬렉션 뭐 의상 이런 거 정말 어마무시해, 좋아해. 근데 그 당시에 왜 내가 침대에서 잠을 안 잤냐면, 그 우리 인도의 스님들이나 요가를 하거나 되게 수양을 하시죠. 수양하시는 그 모든 사제들을 보면 정말로 딱딱한 바닥에서 얇은 이불 하나 딱 깔고 주무시잖아요. 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한 게 6년 동안은 요를 깔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맨바닥에서? 맨바닥에 그냥 이불 하나 덮고 벽에 덮고 쪽잠 한 3시간 자고 이게 다야. 근데 6년이 딱 됐을 때 할아버지 제가 침대를 장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도 정말 저렴하게 비싼 건데 저렴하게 몇 번을 벼르고 벼르고 침대 샀죠. 남들이 보면 저 기절해요. 저 지금 물론 태어나서 지금까지 외제차만 타고 다녀서 한국차 탄 적이 없어. 그거는 장군님 말이니까 내가 질르는 거야. 네. 하지만 명품 백이다 뭐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옛날에 사업할 때 내가 다 해봤고 네. 뭐 시계 뭐 이런 거 무수워. 나는 그걸 다 누려보고 망한 사람이라. 하지만 무구 있죠. 네. 신의 무구는 내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도 기 안 죽어. 그 신폭 백 몇십 볼이 다 공기원에 금박 다 박혀 있고 정말로 노자 방자 그룹으로 다 소주잔까지 다 들고 다니는 성격에 돗자리까지 내꺼 쓰고 옷걸이 내꺼 쓰는 사람이야. 네. 다리미 몇 대씩 들고 다니면서 신폭 구겨지면 바로바로 다려야 되고. 근데 어쩔 때 회의감 들었던 게 난 세탁기도 없었고 나는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침대에서 요 한 번 깔아본 적이 없이 6년을 진짜 찬물에 목욕하면서 한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너 생긴 거랑 다르게 정말 너 너 대단하다. 뭐가 돼도 넌 나중에 한자락 할 거다.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유명하고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이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텔레비에 나오고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옳은 길, 옳은 판단, 옳은 제자의 모습, 이 우리들의 토속신앙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면서 더불어 좀 예쁜 척도 좀 하고 그 뭐 이렇게 좀 핑계대서 좀 옷도 몇 개 사입고 할아버지나 테레비에 나가니까 뭐 하나 사입을게요 그냥 이런 애교. 그러지 여러분들 많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뭐 방송에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멋있는 무당 선생님들 많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관심들을 그렇죠. 봐주세요. 네, 사실 이 점점TV가 선생님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무속신앙이 절대적으로 이제 비틀려갖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저희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선생님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꼭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